웰컴소서 한국민 수업촌에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놀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드디어 오래전부터 가보려 했던 용인 한국민속촌을 다녀왔습니다. 대장금 테마파크에서 숙빈 의상을 체험했으니 이번엔 멋진 선비 복장을 하고 선비 체험을 했어요. 한복대여도 저렴하고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자유이용권 3만원이 17,000원으로 할인됩니다. 민속촌 입구 전에 한복대여점 3군데가 있는데요. 전 이렇게 선비복장을 하고 입장합니다. 한복을 입지 않더라도 용인시민이면 3만원 자유이용권이 18,000원이니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복대여점이 2군데나 더 있으니 간편하게 여기서 이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한복을 빌리면 자유이용권이 한복대여비 포함 32,000원입니다. 자유이용권은 민속촌과 테마파크 놀이기구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시간 관계상 놀이공원은 생략했어요. 농가 마을이 먼저 맞아주네요. 비단의 재료인 노예고추에서 뽑은 명주실 같은데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게 신기합니다. 앞으로 5분 뒤 농악놀이공연장에서 신명나게 펼쳐질 3도 판국. 농악놀이공연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공연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승마장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말이 젊고 멋져 보여서 한번 타보기로 했답니다. 승마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낙마가 무서워서 못했죠. 예전에도 말은 아무나 타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라도 체험하니 실제같이 뿌듯하고 즐겁네요. 시골에 살면서 말을 키우고 싶던 마음이 되살아나네요. 승마 체험은 보통 나이 든 말을 쓰는데 요 녀석은 젊어 보이고 멋져 보여서 인상적이었어요. 승마장 옆에 있는 관아에서 사또 생일잔치 이벤트가 있네요. 체벌기구까지 있으니 옛날에 이곳으로 불려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침 사또 자리가 비어 있어서 마치 암행어사라도 된 듯 얼른 자리에 앉아 봅니다. 사또 자리에 앉아 보니 선비복을 입고 오길 잘했네요. 음악까지 흘러나오니 마치 영화 찍는 느낌이었어요. 와, 아름다운 유채꽃 벌판이 나오니 올 봄 유채꽃 못 보고 지나간 아쉬움을 풀었네요. 푸르른 보리밭도 펼쳐지고 민속촌에 오면 다양한 볼거리가 많겠습니다. 이곳은 양반가로 전통 혼례식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주말에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가한 평일에 왔어요. 이곳은 양반가 초당인데요. 사극 4인당 기체 일기가 촬영된 곳이네요. 이곳은 안주인과 여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던 내당입니다.
이곳은 관상이라는 영화가 촬영된 곳인데요. 가운데 섬 하나를 만들어 놓은 연못이 예쁘네요. 이곳에서 장인이 만든 단소도 구입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구입해서 체험하면 음악 시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속촌 안에 식당이 많지만 평일엔 대부분이 쉬고 이곳 장터에서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 전통 찹쌀엿도 파네요. 장터를 체험하기 위해서 식사와 동동주 그리고 안주까지 푸짐하게 시켰어요. 옛날에 주막집에 가면 이렇게 국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국밥을 시켜봤는데 콩나물에 소고기 이렇게 들어갔네요. 육개장 비슷한 맛이 나요. 우거지도 들어갔어요. 동동주인데요. 맛이 깔끔해요. 또 빈대떡인데요. 두툼하네요. 안주로 먹기는 좋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 단체가 있네요. 고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치형의 예쁜 돌다리 홍해교입니다. 디딜방아로 정말 곡식이 찌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울릉도 섬의 집 형태입니다. 제주도 섬의 가옥 형태이고요. 제주도의 독특한 해녀 의상이죠. 제주도의 독특한 대문인 정낭은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낭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치 있는 나룻배도 있는데 운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물가에서 노를 저어 나룻배 타는 체험을 한다면 정말 멋질 겁니다. 뗏목이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이 물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많이 걸어 피곤하고 덥기도 하여 시원하고 운치 있는 정자에서 편안히 쉬어갑니다. 홍살문이 멋진 서원인데요. 이곳에서도 많은 사극들이 촬영되었네요. 가마니를 옛날에 짤 때도 이렇게 이런 기구를 사용했나요? 예, 그렇죠. 아. 완전 구식이고 조금 나은 적 이런 요 내리고 올리는 걸 아, 예전에 발로 하면 네. 가마니 하나 짜는데 얼마나 걸리죠? 원래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일개조로 했는데 하루 종일 짜면은 한 여섯 일곱 장씩 짜나 봐요. 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 시절. 아, 가마니도 비쌌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예. 요걸 그대로 끼우네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군요. 아름다운 천연 염색이네요. 이 원단으로 한복 만들면 정말 아름답겠어요. 파란색은 무엇으로 염색을 했을까요? 여긴 대장간인데요. 시골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농기구 호미가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답니다. 지역마다 형태도 약간씩 다르네요. 미국에서 가격도 많으면 10배나 비싸답니다. 하도나리! Welcome to 조사.
같이 돌아보세. 흑염잔치 웰컴 소서. 한국민 속촌에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놀아.